약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이상형? 이상형? 저 목소리 좋은 사람 좋아해요. 진짜 저 완전 목소리 이빠거든요. 입살라 있으면 어떡해요? 어... 그냥 얼굴은 그냥... 혹시 얼굴이 박살나셨나요? 아니 저 팔리지 않아. 아 저 말고 저 말고. 자 여러분 제가 사주를 봤거든요. 사주를 봤는데 올해 8월부터 그 9월, 10월 안에 썸이라도 간 남자를 만난다고. 그 이후로는 조금 올해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썸남을 만나러 랜덤 듀오로 가볼까 합니다. 자기야 딱 기다려. 내가 간다.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돼요? 되긴 돼요. 아 그렇구나. 저희 아이디가 좀 비슷한 게 살짝 운명인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운명이라기엔 운명을 믿으시나요? 드라마 같은 데선 운명을 봤어도 현실에서는 운명 같은 걸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어. 연애 경험이 없어요? 혹시 나이를 물어봐도 되나요? 부자예요. 응? 부자라고? 미자입니다. 미자. 18살. 그 인생 시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잘 안 나가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 좋으시네. 저 밑자는 뭔지?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여자친구요? 아 아니요 없는데 뭔 질문 하시는 거? 저도 남자친구가 없어서요. 아 남자친구 없으시다고요? 네 초면에 좀 실례인가요? 아 저는 아니요 뭐 상관없어요. 그 남자친구가 못 만난 게 아니라 근데 그동안 좀 너무 바빠가지고. 아 내가 안 만난 거나? 네 제가 전 안 만났는데 혹시 못 만나셨나요? 저 아예 저도 안 만난 거죠. 그쵸. 아,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네. 저희 어디로 데이트하러 갈까요? 저는 부트캠프만 아니면은 꾸역꾸역 가긴 하거든요. 저도 부트캠프만 아니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의 만남이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외곽으로 갈까요? 너무 좋은데 어디 갈까요? 저는 멀수록 좋을 것 같아요. 멀수록이요? 아 멀수록? 약간 탐방 이런 데는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탐방 가서 서로를 탐방해보죠. 이거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뭔가? 지켜줄 정도는 됩니다. 제 남자 제가 지켜야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럼 제가 약간 발목 잡으면 안 되겠는데? 아 괜찮아요. 배그 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배그를 좋아하시니까 저희는 취미가 같은 거죠 벌써? 공통점이 벌써 하나 생겼네요. 혹시 다른 게임도 좋아하시나요? 야 서든어택 하다가 이거 하는 거야. 아니 어떡해. 저도 서든어택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배그만큼 좋아해요. 그게 옛날 게임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가 보다. 나이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나이요? 네 나이 상관하시나요? 제 나이요? 아니요 이제 서로의 나이가 중요하신가요 나이가? 아 아니요 아니요 안 중요한데 그냥 서든 하셨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막 너무 막 헛소리 나게 많지는 않아요? 대충 약간 예상이 됩니다. 그 혹시 예상하시는 나이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아니요 그냥 기분 나쁘실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뭐 SR 소음기 필요하신가요? SR 소음기 스르륵에 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호전기 낄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아요 소음기. 저한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네요. 꽤 좋은 거인 거 아시죠? 이거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저 SR 대타 하나 챙겨놓을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남자친구 바쁘시다면서요? 이제 장가해지셨어요? 네 이제는 연애는 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 소음기 들었네요. 약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이상형? 이상형? 저 목소리 좋은 사람 좋아해요. 이게 끝이에요? 네 그 진짜 저 완전 목소리 이빠거든요. 입살라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얼굴은 그냥 혹시 얼굴이 박살나셨나요? 아니 저 팔리지 않아. 아 저 말고 저 말고. 얼굴이 박살나신 거 아니잖아. 네. 진이 쪽팔리지만 않으면 되나요? 그럼요. 좀 진이 경험이 많으신데. 목소리를 제일 많이 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오늘 미용실을 갔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자르는 남자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돌아봤어요.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번호라도 물어보시지.
아, 근데 좀 나이가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아, 나이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중요하신가요, 나이가? 아, 저 배율도 하나 있으면 주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배율 400 괜찮으세요? 아, 너무 좋죠. 아, 네네, 400 드릴게요. 어, 저... 네,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자상하시네. 400밖에 안 들었는데요, 저. 아, 뭐 총이 되게 화려하시네요. 아니에요, 저 그 막 게임에 막 돈 쓰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아, 그냥 그 뜨신 건가? 밀수품? 그런 데서? 그 딱 제일 첫 번째 거 하나만. 아, 왜 스킨 빼세요? 보이는데. 아, 이거 이제 저한테 보이니까 이제 은신을 위해서. 그 나이 알려줄 수 있어요? 아, 저요? 저 27살이요. 27살.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제가 오늘 사주를 봤는데. 네? 사주요? 네, 오늘 그 재미로 보는 약간 인터넷 사주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저의 인연이 8월부터 10월에 생긴다고 하는데. 올해 8월부터 10월이요? 그쵸. 제가 볼 때는 그 님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믿으세요, 원래 사주 같은 거? 오늘부터 믿어보려고요. 나이 몇 살까지 괜찮아요? 위로, 위아래로? 위로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그 아, 아래로는 오히려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조금 별로일 것 같고 차라리 연상이 나을 것 같아요. 연상이 그 몇 살까지 괜찮은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아, 생긴 거에 따라서 좀 달라가지고. 아, 이제 어려 보이면 괜찮다. 아, 네네. 아, 그럼 저는 문제 없겠네. 아, 좋네요. 와, 사람 내 앞에. 나이스! 뭐야, 멋있어. 저 진짜 반한 것 같아요. 뭐야. 아, 다행이다. 와, 나이스. 뭐야, 수류탄 한 개. 미쳤다.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나요? 어, 사람 확인. 얘네 빨리 잡아야 뒤에서 올 텐데 일단. 네. 일단 얘네를 죽이고 알려주세요. 뭐 좋아하시는지. 네네. 어, 제가 죽인 것 같아요. 나이스. 음식 저 떡볶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결혼해야겠다 님 저랑.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 저 떡볶이 저 환장해요 진짜. 어디 프랜차이즈 떡볶이 좋아하세요 그럼? 저요? 잠시만요. 어, 저 옆. 네. 떡도 좋아하고 신전도 좋아하고. 그럼 엽떡 무슨 맛으로 드세요? 드실 때? 아, 전 오리지널 먹는데 혹시 매운 거 못 드시나요? 아, 아니요. 저도 오리지널 먹어요. 아, 진짜 미쳤다. 이건 혹시 그 결혼 몇 살에 하실 거예요? 딱히 정해둔 나이는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하지 않을까요? 제가 2004년 안에 가고 싶어가지고. 2024년 안에 결혼. 네, 그 4년 정도가 좋다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2024년 괜찮아요? 아, 저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2024년 괜찮아요? 네, 저 약간 민효리 닮았어요. 저 민효리님이랑 카리나 닮았어요. 지랄들 하네. 아까 그 대사 다시 해봐. 얼굴에 확 스크래치. 그 누구 닮으셨어요? 그 물어봐도 돼요? 그 당... 누구 닮았다 소리를 한 번도 딱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닮은 과일이나 동물도 괜찮아요. 아예 닮은 게 없어요? 닮은 과일이요? 사람이 과일을 닮을 수가 있나요? 동물도 괜찮아요. 닮은 거 없어요? 동물? 네, 약간 이미지를. 다크서클 때문에 판다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팬더 느낌? 그 나쁘지 않죠? 약간 섹시하게. 와, 이거 진짜 이거 오늘 1일인가? 사람이 보여요. 피네. 여기 사람. 아, 확인. 드렸다. 와, 나이스. 나이스. 방금 좀 섹시했죠? 와, 방금 좀 멋있었다. 반응 뭐예요? 약간 영혼이 없으신데. 그 영혼 아니, 조금만 담아주시면. 제가 쏠라고 봤는데 이미 죽어있어가지고. 놀랐거든요. 과연 서클에. 이건. 어, 나쁘지 않은데? 됐다. 자기야. 재밌게 싸우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자기야. 말 편하게 할게. 자기야. 우리 이제 1일이야. 어, 그래. 이미 확신하지. 어, 이미 1일이야. 1일이야 지금. 서클이 그냥 우리 정지해줬어 지금. 너무 좋다. 오랜만에 이런 설레는 느낌. 근데 세 명 남았는데 한 명이 없어. 수류탄 뭐야? 근처에 한 명 있는 건가? 그래서 안 하고 나. 확인. 어, 왜 쳐다본다.
긴. 아, 진짜 저기 바위. 확인 위에 살아 보이는. 여기 남. 어, 어떻게 왼쪽에 있어? 왼쪽 온다? 왼쪽 나무? 내 여기 피해서 약 먹는 중. 주황피네. 돌? 공투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아, 내가 줄 걸. 자기 힘내. 할 수 있어? 해줘. 나뭇가지 왔다. 와, 떨려. 왼쪽 발소리. 자기야, 막 아니 너, 야 너 나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참 뺐어. 총을 빼버렸어. 아 진짜 저 잘못 눌러가지고. 아 아니 그렇게 싫어. 아, 그렇게 싫었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어. 아니야 아니에요. 유튜브에다가 걸보 서든이라고 치면은 서든 아주 섹시하게 하는 영상 나오거든. 걸보님이세요? 아 알고 있었잖아. 진짜 몰랐나요? 저희 그때 제가 네. 카베에서 만났었거든요 한 번. 언제요? 그거 닉네임이 맛동산인가 그렇거든요. 카베. 어, 나 기억나는데? 기억나지나? 기억나는데? 이거 운명이다. 그때는 치킨 먹었었거든요. 어? 그 맛동산 좋아한다고 했던 맛동산 아이디 아니에요? 그 식사하셨어요? 밥이요? 지금 시간이 2시 아니에요? 2시에 밥 먹을 수 있죠. 지금? 아, 뭐 드세요? 지금 새우광정이야. 맛동산은 어떠세요 혹시? 갑자기 맛동산? 제가 맛동산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저 그래서 닉네임도 맛동산이거든요 이거. 아 그러네, 아이디가 맛동산이구나. 저도 기억나요. 얼마 안 됐어. 이거 한 달 반? 치킨을 못 먹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만나면 그때는 결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중 하고 계신가요? 아직 방송 중이에요. 프리카에서 하고 있어요. 아 안녕.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나랑 일하기 싫어서 총 빼는 거 봤지? 우리 총을 빼버렸어. 다른 자기를 만나야겠다. 너 목소리 너무 좋네.